오늘은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꼬두밥을 되게 좋아해요. 주위에서 꼬두밥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몸에 좋지 않다. 꼬두밥이 안 좋나요? 사실은 밥이 우리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밥을 선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볼게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편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골고루 들어있는 잡곡밥을 먹는 게 좋을까요? 잡곡밥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잡곡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지없이 땡! 틀리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건강에 좋은 건 잡곡밥이니까 잡곡밥을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걸리신 분일수록 편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편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양쪽에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다 똑같이 추를 달면 기울기의 변화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추를 달아야 이게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그 질병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편식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밥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막 따르게 드시다가 꼭 당뇨가 있다거나 또는 고혈압이 있다라고 얘기만 들으시면 어떻게 해서든 잡곡밥을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밥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체질입니다. 체질 얘기를 하려면 한방 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 체질을 분별을 하려면 내가 냉한 체질인지 아니면 온한 체질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평상시에 내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따뜻한 음식을 즐겨 먹는지 아니면 차가운 음식을 즐겨 먹는지만 가지고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체질이냐, 양체질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양체질이니까 절대로 뜨거운 걸 먹으면 안 돼. 반대로 나는 음체질이니까 나는 무조건 따뜻한 것만 먹어야 돼. 이것 또한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음양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하 2도하고 그다음에 0도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일까요? 당연히 영하 2도가 음이고 0도가 양이 되겠죠. 그러면 0도하고 영상 2도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일까요? 당연히 영상 2도가 양이고 0이 음이겠죠. 그렇다면 0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0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양도 될 수가 있고 음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경우에 따라 바뀐다라고 해서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양, 절대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양체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가운 것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차가운 걸 드시지만 나의 양의 기운이 떨어지면 따뜻한 거를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음체질인지 양체질인지를 구별을 하시되 경우에 따라 내가 뜨거운 거를 먹을 수도 있고 차가운 거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걸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몸이 냉한 사람은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따뜻한 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율무라든지 수수밥을 들 수가 있고요. 몸이 온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리라든지 메밀이라든지 팥이 들어간 밥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냉체질인지 온체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꼬두밥이나 아니면 다른 밥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밥들을 먹어야 되는 아니면 더 맞는 종류들이 있나요? 고들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비위 기능이 좋아서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고요. 진밥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라면 비위 기능이 약해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이 진밥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잠깐 알아볼 수가 있고요. 짜장면을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짜장면을 먹을 때막 국물이 많이 생기면 뭐 소화력이 좋고 뭐 어떻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짜장면이 걸쭉한 이유는 그 안에 전분 성분 때문인데요.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처럼 되는 거죠. 짜장면을 드시고 났는데 남아있는 그릇에 물이 흥건하다 그러면 소화력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화력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밥을 드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딘가 몸이 불편했을 때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가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에게 권장해드리는 밥은요, 첫 번째 차조, 그 다음에 찰밥 또는 율부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립니다. 탄수화물의 구조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위 기능이 약하시거나 또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셔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표적인 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차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데요. 비위 기능을 주관하는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잡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차조예요. 그런데 차조는 탄수화물 구조도 단순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밥인데요. 바라현미밥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바라현미밥 안에는 쌀밥에 비해서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10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혈압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물질이죠. 일반 쌀밥보다는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히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노지톨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항산화 기능을 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밥도 있는데요. 콩밥을 드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콩 아시죠? 검정색 콩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콩 안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 D도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귀리밥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면역력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월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고요.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귀리 안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죠. 다이어트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밥인데요. 율무밥이라든지 팥밥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서 부종을 빼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 몸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부피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던 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칼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항염, 더 나아가서는 항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질병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수수밥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밥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잡곡밥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요. 나에게 잘 맞는다고 해서 그것만 드시는 것들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양을 공급받아야 될 때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한 가지 드셔보시고 충분히 괜찮다 싶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추가하는 방법으로 늘려가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엉뚱한 질문으로 나에게 맞는 밥 또는 여러 가지 몸의 증상에 따라 드실 수 있는 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